너는 이혼한다며? 예? 혼수한테 들었다. 혼수 말이 맞아? 니들 이혼한다는 게 맞냐고! 애미야, 나 때문에 그러냐? 어? 내가 돈 안 해줬다고 이혼하는 거냐?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. 너네까지 이혼하면 우리 집안 뭐가 되냐?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거 불편하고 힘들어요. 그럼. 꽃이네? 그러고 보니 오늘이 어버이날이구나. 카네이션 꼬라지 봐라. 학교에서 지들이 만들었나 보네. 엄마, 아빠.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꽃을 드립니다. 이 다음에 커서 효도 많이 할 테니까 이혼만은 하지 마세요. 저보다도 어린 상태를 생각해 주세요. 전 까짓거 고생할 수 있는데 어린 상태가 비행 청소년이 될까 걱정입니다. 얘 좀 봐. 우리 원수 많이 컸네. 그랬겠냐? 너도 너무한다. 그런다고 어떻게 이렇게 발길 딱 끊는다니.
내가 몇 번이나 쫓아가도 찬바람만 쌩쌩 불고. 너랑 나랑 그런 사이냐? 넌 나 같은 심히 까먹고 잘도 살더만. 난 네 생각나서 몇 번이고 너네 가게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는지 몰라. 너 보고 싶어서, 나한테 잘못했다 소리 하고 싶어서. 어머니, 애미야, 난 너 없이 못 산다. 집이 텅 빈 것 같고, 내 가슴이 텅 빈 것 같고,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. 그동안 널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딱 끊으면 어쩐다니.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. 애미야, 내가 잘못했다. 내가 너무했어, 애미야. 언니.